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디지텍에서 제작되는 젠벤 솔로 HD 스테레오 루퍼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차세대 HD 오디오 성능을 갖춘 젠벤 솔로는 저잡음, 저왜곡, AD/DA 오디오 컨버터로 보다 향상된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35분의 온보드 메모리와 마이크로 SD 카드 추가 시 최대 32시간 루핑 타임을 제공하며 세심하게 마스터링된 10개의 드럼 루프가 포함되어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즉각 녹음하고 플레이하여 루프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S드럼과 잼싱크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잼싱크 기기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 멀티트랙 루핑이나 드럼 머신과의 호환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일단 살펴보고요.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루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드럼 머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드럼 머신을 돌려서 이제 클릭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소리를 변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몇 개 트랙을 쌓아볼 겁니다. 쌓아보고서 그 이후에 이 잘 쌓여져 있는지 까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프 레벨, 루프의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LED 디스플레이, 선택된 루프 메모리 위치 및 설정 메뉴를 표시합니다. 템포 버튼, 새 루프의 템포를 설정하거나 저장된 루프의 템포를 변경합니다. 셋업, 파라미터와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모드로 진입합니다. 스토어 버튼, 녹음된 루프를 저장 및 복사하고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홀드 시에는 삭제가 됩니다. 업다운 버튼, 루프 메모리 위치를 선택합니다. 루프 싱글 LED, 현재 선택한 루프 메모리의 재생 방식이 표시됩니다. 리듬 레벨, 리듬 가이드 트랙의 출력을 조절합니다. 스테이터스 LED, 빨간색이 깜빡이면 자동 녹음을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녹색은 재생, 노란색은 오버더빙, 빨간색, 녹색이 깜빡거리면 템포 레코드 카운트 인 상태입니다. 페달 스위치, 녹음을 시작하고 재생과 오버더빙 사이를 전환합니다. 탭파이어 템포를 설정하거나 마지막 오버더빙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하는 데에도 사용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드럼이 나와요. 나오는 상태고 LED가 변경이 되면 네, 녹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재생이 되는 거고요. 페달을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길게 누르면 바로 전 네, 녹음을 했거나 더빙을 한 게 지워지거나 실행 취소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더빙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하나 더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좋습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네. 자, 요렇게 해서 녹음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편하게 루핑 사운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직관적이네요. 그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 위치를 정확하게 누르지 않아도 이 친구가 알아서 잘 커팅을 해가지고 루핑 사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사용을 할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굉장히 다양한 트랙을 얹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손쉽게 그 트랙을 취소를 하거나 다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사용을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한 페달입니다. 물론 이런
단일형 루핑 페달에 액정이 있으면은 이 표시가 정보가 다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은 좀 필요합니다. 템포 같은 경우도 템포라고 다 적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조금 학습을 하시면 이 시창을 보면서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그리고 멋진 루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랑 S드럼이랑 연결을 해서 좀 재미있는 드럼 머신 루핑 사운드를 만들어 보는 컨텐츠도 한번 따로 준비를 해볼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